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수의사 해령. 그녀의 영험함 탓일까? 이른 아침부터 신당에는 많은 손님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어떤 복잡한 심경으로 그녀를 찾아온 걸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좋아. 에이구, 우리 엄마는 신랑이 없어. 애저녁에 우리 신랑을 버렸어. 이름이 어떻게 되셔? 딸인가 봐. 네. 키가 섞여 있네. 네. 나이가 어떻게 되셔? 저기 저 55년. 55년, 을미생 63세. 네. 나이가 환갑이 지났는데도 우리 엄마는 일을 하고 살아야 돼. 아직도 엄마 성격이 먹기 좋아하고 난 퍼주기 좋아하고 엄마한테는 지금 하는 일이 딱이야. 술 장사해. 조그맣게 소소하게. 아유, 어떻게 알아? 오래됐어. 동네 반장님이잖아. 그냥 동네 반장님으로 그냥 그렇게 살아. 아이고, 어떻게 너무 세상 일을 그렇게 꼼꼼히 다 살펴. 이 집에 숟가락이 부러졌는지 저 집에 애가 아픈지 엄마는 다 알아. 그게 엄마 성격이요. 그러니 신랑님이 있어도 엄마는 신랑님 때문에 못 산다고. 그러니 내 신랑 없어도 서럽다 하지 마. 이 말은 내 신랑이 하나가 없다는 얘기야. 에이, 이 사람도 내 신랑이고 저 박사방도 내 신랑이고 김서방도 내 신랑이야. 엄마는 그렇게 맞아요. 다 벗으로 친구를 살아야 돼. 그래야지 엄마는 인생이 안 외롭잖아. 엄마는 외로우면 못 살아. 그래. 그래도 아침에 눈 뜨기 바쁘고 눈 감을 때까지 엄마는 바쁘고 바지런해. 맞아. 엄마 좀 닮어. 엄마 좀 닮으라고 딸내미. 우리 딸내미는 왜 게으르냐고. 우리 엄마는 세상에 눈 떠서부터 걸레질이고 눈 감을 때까지 그려. 세상에 손 좀 봐봐. 손이 마를 날이 없어. 그래도 손은 곱네. 그 일한 거 치고는. 엄마한테 잘해라. 네. 딸내미 엄마 속성 그냥 새겨. 우리 딸내미도 얘도 한번 호적이 갔다 왔어야 돼. 갔다 왔어. 갔다 왔어요. 근데 핏줄이 그쪽에도 네. 핏줄이 있고 이쪽에도 핏줄이 있어. 응? 맞아요. 맞아요. 응? 그쪽에도 핏줄이 어머. 있고 새로운 신랑한테도 맞아요. 핏줄이 있어. 애 생길 거예요. 애 기다리지. 네, 애 생긴 거요. 뱃속에 애가 있다. 좀만 기다려봐. 올 한해 생겨. 가을 한해 생긴다니까 아주 귀한 애기다. 그 애기가 끈이 돼서 우리 신랑하고 우리 신랑하고 아주 그 애기가 끈이 돼. 마음에 아직 그 핸디캡이 있어서 시댁한테도 내가 괜히 기준 것 같고. 맞아요, 진짜. 괜히 주눅이 들고. 아들이라도 하나 놔줘야 되는데 어머, 아들이면 어떻고 딸이면 어떠니. 요즘 세상에 건강하게 낳기만 하면 되지. 걱정하지 마. 그 애기가 아들 목해. 두 분 전 보실 때 많이 놀라시던데 어떠세요? 전 보시니까 너무 잘 보시더라고요. 점을 잘 안 믿었었는데 와서 너무 잘 맞추시길래 조금 많이 놀랐어요. 성의껏 답변해주는 모습 때문일까? 자신의 순서가 오기만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사람들. 어서 오세요. 네, 앉으세요. 야, 우리 엄마야는 너무 게을러. 신랑한테 밑받치겠어. 좀 바지런 좀 하라고 신랑이 잔소리다. 그래요? 좀 바지런 좀 해. 우리 신랑이 사람이 묵직해갖고 말을 많이 안 해. 네. 말을 많이 안 하는데 속에 있는 얘기를 한번 쏟아낼 때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야. 그러니 지금은 요렇게 고양이가 손톱 감추고 있듯 감추고 있어. 좀 바지런 좀 하게 다니셔. 네. 이름이 어떻게 돼?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우리 신랑이. 응? 돈을 그렇게 많이 못 벌어. 어떻게 사람은 타고난 그릇이 있어. 이만한 함지박이 있고 요만한 종지가 있고. 근데 우리 신랑은 네. 대신 성실해. 돈은 맞아요. 많이 못 벌어. 근데 어르신들 중에서 물을 건너왔다는 분이 있는데 물을 건너서 아 저희 외할머니? 어어어 네 일본에서 물 건너오셨대. 네, 넘어오셔가지고 계시는데 일본 한번 가보고 싶으시다고 모시고 갔다 와. 우리 할머니 그렇게 오래 사시지 못하니까 온천이라도 한번 해서 네. 마지막 한을 풀어드려. 당신 한이라 그러시거든. 네. 집안에 여기 살아도 늘 고향을 등지고 살아서 할머니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다 그러시니까 한번 모시고 갔다 와. 엄마는 가끔 봐.
엄마 매주 봐요. 엄마한테는 잘해라. 네. 우리 엄마 많이 외롭다 그러신다. 마음이 많이 외롭고 우리 엄마가 등지면 외롭다고 눈물이 다치니까 우리 엄마 참 고생 많이 하셨다. 그러니 엄마 많이 애껴라. 너 빨리 집 사고 싶고 돈 벌고 싶은 게 우리 엄마 모시고 싶지? 울고 싶어 물어. 그래도 우리 엄마가 참 안쓰럽지만 안 되면은 엄마 우리 엄마가 남자복이 없어갖고 미안하지만 이 우리 아빠 때문에도 고생을 했지만 살면서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 마음고생이 너무 심해. 우리 엄마가. 그러니 돈 벌면은 엄마 수가 안 짧아. 명이 안 짧다고. 그런 옆에 나중에 모시고 살아. 지금 옆옆에 모시고 살면 되잖아. 그거는 벌어주실 거야. 응? 영업을 하고 상업을 하는데 기술을 가지고 영업을 하라고. 꽃꽂이 같은 거 해서 화원 있잖아. 꽃 파는 거. 그런 거 하면 참 좋을 거야. 빛이 있는 사람이라 빛으로 가. 응?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 모시고 살 수 있어. 응? 엄마 너무 안쓰럽다, 우리 엄마. 우리 엄마한테 용돈은 조금씩만 드려. 응? 많이는 못 드려. 몰래 빼드리는데. 많이는 못 드려. 나도 돈이 없으니까 우리 엄마한테 많이는 못 드려. 조금씩만 드려. 응? 점성으로서 먹으시던데. 보시고 나니까 어때요? 전 오늘 처음 봤는데 좀 후련하기도 하고 좀 소름돋게 맞추시는 것도 있어가지고 좀 깜짝 놀랐어요. 아, 선생님 이렇게 점 다 보셨는데 네. 예, 점 보시고 나면은 어떠세요? 다 보시고 나면? 내가 정말 성의껏 다 말씀을 드렸는지 또 보시는 분들이 점을 보고 나서 또 정말 그대로 잘 돼야 될 텐데 항상 그 걱정이죠, 저는. 잘 보시는 비결이 뭐예요? 늘 오시는 사람들의 입장이 돼서 또 늘 기도하고 저희가 조석으로 기도를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